심심할 때 풀어보는 그림 문제. 안녕하세요, 진기명디입니다. 여기 주사위들이 있네요. 이 물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육면체인 형태, 투명한 질감, 알록달록한 색 등이 있겠죠. 이걸 주사위가 가지고 있는 조형 요소라고 하는데, 조형 요소이니 원리니 또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집니다. 제가 아주 쉽게 10분 안에 여러분의 보는 눈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사위, 골판지, 운동화끈이 있습니다. 좀 뻔한 소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물체들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들을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주 보던 주제부, 부주제부 그룹핑과 주제부의 채도 높은 진출색을 배치하여 안정적으로 그림을 완성했네요. 잘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익숙한 물체로 구성을 떠올리기 쉽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잘 그릴 수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내가 더 차별화하여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따라옵니다. 선생님, 차별화하면 미대 입시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들은 그냥 기준 없이 자기 취향대로만 뽑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만 그릴래요. 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취향을 타지 않는 특이한 그림이 아닌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디자이너인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으면서도 뽑힐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그림이 뭔지 알아야겠죠.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메인이 되는 물체인 주사위.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사위를 주제부 위치에 큼직하게 넣는 방식으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네, 선생님. 주사위는 딱딱해서 각도와 크기 정도만 변할 수 있지 뭔 다른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투명해서 비치는 거요? 그 정도는 기본이죠. 네, 보통 90% 학생들이 딱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차별화는 물성을 넘어선 감성까지도 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사위라는 물체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기억하나요? 던진다는 행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체죠. 주사위 자체가 던져지기 위해 만들어진 물체란 말입니다. 결국 던져지는 듯한 동세를 잡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진짜 주사위의 물성과 감성을 보여줄 수 있겠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중에 주사위에 어울리는 동세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무엇일까요? 일단 1번 그림은 직선적인 움직임입니다. 셔틀콕이나 다트와 같은 속도감에 가까운 연출이죠. 우리가 주사위를 일상생활에서 던지는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로 인위적으로 세게 힘을 줘서 던졌을 때 나올 법한 동세죠. 두 번째는 주사위가 던져져서 떨어진다기보다는 궤적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주사위가 실제로 떨어졌을 때 이런 동세를 가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네 번째 그림은 주사위의 동세라기보다는 옆으로 흘러가는 듯한 흐름을 보여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림은 다른 그림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그림은 주사위를 실제로 던졌을 때 느껴지는 사물현상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어떤 각도로 던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포물선도 세 가지 각도로 다양하게 표현해줬네요.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주사위가 왜 떨어지나요? 중력 때문이죠. 주사위는 중력과 속도에 의해 떨어지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질수록 주사위끼리 간격이 넓어지면서 더 빠른 속도로 바닥으로 다가오는 가속도를 표현하는 것이 더 물성 관찰을 잘한 학생이겠죠. 이 그림은 주사위가 던져졌을 때 나타나는 포물선의 궤적과 주사위의 간격 변화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가속도를 모두 잘 보여주었죠. 주사위를 실제 현실에 있는 주사위처럼 그렸다는 것입니다. 잘 그린 그림의 기준을 때로는 좀 바꿔보세요. 주사위를 잘 그린다는 것은 유색투명체의 질감 표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주사위에 어울리는 구성 연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주사위가 마치 실제로 던져지는 순간을 포착한 것 같구나. 디자이너의 기본 자질인 사물 현상에 대한 관찰력과 이해도가 뛰어나군. 그렇다면 주사위에 어울리는 구성 연출이 던지는 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디자인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죠. 주사위는 육면체이고 젠가처럼 구조적으로 쌓아 올리는 연출이 어울리는 물체입니다. 또 이런 물체가 뭐가 있을까요? 카지노칩이나 종이컵 같은 물체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쌓여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그림은 화면 전체에 주사위가 쌓아져 올라가는 구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단순히 주제부를 그룹핑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쌓아져 있는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컬러와 면적비로 대비 포인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던져지는 것, 쌓여지는 것 등 그 물체와 어울리는 연출은
평가자에게 설득력을 불어넣습니다. 교수님들 머릿속의 주사위의 기억과 여러분의 머릿속의 주사위의 기억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사위는 주사위처럼 연출해서 그려라. 그게 곧 관찰력입니다. 물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역할과 쓰임새까지도 생각하는 거죠. 다른 그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구성 의도를 뽐내고 있는 그림들이죠. 이렇게 황금비의 주제부를 크게 때려서 해결하거나 중앙 집중식으로 시선을 몰아서 해결하거나 주제부가 작은 대신에 크기 대비를 과감하게 줘서 해결하거나 탑뷰로 내려보는 시점으로 그리거나 등등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죠. 다 좋습니다. 다 잘 그린 그림이고 이렇게 그리면 합격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사위에 대한 이해도와 관찰력을 깊게 보여준 그림은 이런 그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구성을 할 때 물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은 무시한 채 외운 패턴에 대입하기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완성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물체에 어울리는 구성인지 아닌지 생각은 하고 넣어야죠. 그런 그림들은 매력이 사라집니다. 뭔가 완성은 했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그림에서 네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도대체 뭐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디자인이란 본래 시각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초에 모든 물체의 물성과 연출을 다 배우고 입시장에 갈 수 없습니다. 입시장에서 처음 그려보는 물체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답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여러 번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주사위는 던져진다. 다트는 날아간다. 구슬은 굴러간다. 답을 가까이서 찾으세요.